맛있게 먹으니까 국물 안 가봐. 아, 쓰레기 통에 집어넣었어요. 풍성한 걸 사가야겠어. 아이가 혹시 살충제 팔아요? 네. 엄청 오랜만이죠? 아휴. 최근에 원래 살던 집 바로 2층으로 이사를 했거든요. 어쩌다 보니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둘이서 열심히 짐 다 옮기고 주말에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집들한테 인사도 다니고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영상을 아주 오랫동안 못 올렸어요. 이 2층으로 이사 오게 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베란다가 엄청 넓다는 건데요. 여기 앞에는 세탁기가 있거든요. 세탁기 있는 데서도 저 멀리까지가 다 베란다라서 제 식물들을 아주 많이 들여올 수 있는 천국과 같은 베란다가 생겨버린 거죠. 여기 창문 있는 쪽이 남향이긴 한데 여름이라 해가 높아서 그런지 해가 완전 세게 들어오진 않거든요. 근데 항상 여기가 밝아가지고 아주 잘 자랄 것 같아요. 아주 만족스러운 베란다입니다. 오늘은 남자 화훼집 과장을 혼자 갔다 올 거예요. 군데군데 방에 흩어져 있던 애들을 다 모아다가 놨는데 조금 더 채우고 싶은 마음에 남산에 가가지고 몇 개 더 사올 거예요. 종류가 더 많아졌나 한번 보고 예쁜 게 있으면 사올게요. 아롱이, 엄마 갔다 온다. 아롱이, 엄마 갔다 올게. 귀여운 아롱이. 아우, 빨리 가야지. 에르비가 아니라 에르베였구만. 아, 너무 예쁘잖아. 어? 칼라데아 세토사? 근데 칼라데아를 너무 작은 걸 사니까 못 키우고 중간에 다 죽이는 것 같아가지고 풍성한 걸 사가야겠어. 얘네들은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? 마코야나들이 잎이 왜 이러지? 오 마이 갓. 제브리나를 드디어 조그만 걸 발견했어요. 저번에는 계속 큰 것만 있어가지고 사보려다가 못 샀는데 오늘은 한번 사볼까? 4,500원? 제브리나를 한번 사봐야겠어. 오늘 칼라데아만 사네. 떡갈나무 있다. 근데 저번에 떡갈고무나무 사고 싶었는데 거기 거는 막 벌레가 먹고 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. 이게 가지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얘는 조금 싸고 얘는 가지가 두 개씩 있어서 9,000원인가 봐요. 이 정도인데 9,000원이면은 괜찮은 것 같아. 이렇게 네 가지에서 21,500원 나왔어요. 트레이를 갖고 가야겠어. 이렇게 트레이에 담아가면 돼요. 혹시 살충제 팔아요? 네, 저 가든지 있죠. 네. 이거 그냥 식물에다가 다 뿌리는 거예요? 잎에다가? 네, 약간 흙과 뿌려주신대요. 어떤 거, 뭐 벌레 뭐 생겼어요? 응애 같은 게 생겼는데 약간 거미줄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. 흙과 뿌려주신대요. 좀 심한 부분은 그냥 가지치기 해서 그냥 잘라주신대요. 감사합니다. 가든키. 얘네를 다 죽여버려야 돼. 와, 진짜 더워. 칼라데아 몇 종류하고 저번주에 갔을 때 떡갈 고무나무 사고 싶었는데 못 샀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 하나랑 살충제 샀어요. 이거 하나 응애가 너무 심하게 생겨가지고 살충제를 뿌려봐야 될 것 같아요. 응애, 이놈의 응애는 저번에 이사 오면서 식물들을 한번 싹 다 센 물에다가 잎을 다 씻어줬거든요. 그러고 나니까 응애 같은 게 많이 없어졌어요. 근데 이게 가까이 따닥따닥 붙여놓으니까 하나에만 생겨도 여기저기 막 올마붙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살충제를 한번 써보려고요. 물로 씻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못해먹겠어. 한참 잘 크고 있었던 제 상추들은요
나머지 상추들은 문 밖에다 놓고 키웠더니 아주 벌레가 창궐을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라가지고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. 몇 개 먹긴 했는데 상추 맛은 나더라고. 엄청나구만. 이게 뭐야? 그렇게 먹을 거야? 오빠 일단 한쌈 싸봐. 한쌈 싸? 난 올릴 게 너무 많은데. 먹어도 되지? 어 먹어. 상추 맛이 나? 어. 상추야? 완전 상추야? 모르겠어. 상추긴 해. 없는 거보단 낫다. 한입 삼겹살처럼 썬다고 썬 건데 이게. 내 상추는 조그만데 그렇게 큰 거라면 어떡해. 오빠한테 접겨자를 싸줄게. 하나밖에 못 건졌어 이건. 오빠가 반개밖에 없어서 최대한 얇게 썬 거야. 양파가 없어야 칼질이 되는구나. 아 해봐. 짠 맛이 나? 아로미는 상추에 붙은 물만 이렇게 먹네. 어. 옆에서 맛있게 먹으니까 궁금한가 봐. 그지? 근데 그 맛이 아니야. 먹는 게 재밌나 봐. 엄청 얹잖아 얘. 건들지 말래? 좀만 더 깝쳤으면 맞았다. 이제 많이 먹었지? 오늘의 풀은 여기서 끝이야. 이제 다 먹었나 봐. 이렇게 보니까 진짜 쪼끄매 보인다 하루미. 카메라 빨을 좀 봤네. 3등신이야 3등신. 하는 짓은 등신인데. 상등신. 상등신.